5,563. 링크는 또 다른 캐릭터가 쓰고 있군요. 아야. 전 거랑 똑같은데? 아, 연결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보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제가 그 공부 중이라 그 맥이란 드라퍼를 맞추려는데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몰라서요. 유튜브에 먼지 아행맥이라고 치면 나옵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. 그럼 그 맞춘 다음에 그 스펙을 또 어떻게 올려야 될지 전혀 이게 감이 안 오고요. 아, 감이 안 온다고요? 네. 그럼 감을 잡아야지. 그 어떤 걸 먼저 맞춰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. 아, 뭐 사냥 위주로 할 거면은 공포 위주의 템 세팅을 해야 되겠죠? 아, 그런가요? 어, 그럼요. 사냥 위주로 할 거면 공포 위주의 템 세팅을 해야겠죠. 근데 템을 제가 어떻게 맞춰야 될지 전혀 이제 모르거든요. 이것도 친구가 맞춰준 거라서 대충. 이 전 238 나이트로드는 어떻게 된 겁니까? 근데 그것도 다 친구가 맞춰준 거예요.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외에서 모아서 친구한테 맡겨서 친구가 다 맞춰주고 전 이제 그 맞춰준 걸 이제 키우기만 하는 거죠. 아, 그럼 친구한테 또 맞춰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게 귀찮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안 귀찮습니까? 아, 네. 아,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. 그냥. 아, 뭐 사냥만 할 거면은 뭐 공포 위주의 팀 세팅을 하면 되는 것이지. 네네. 아, 제가 초보하고 이런 거 아예 전혀 볼 줄 모르거든요. 어, 템을 아예 볼 줄 모른다. 네. 그럼 제가 설명해 줘도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. 그렇겠죠, 아마? 그렇습니까? 아. 네. 아, 뭐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. 얼마나 있습니까? 뭐 10만원 정도는 이제 해체할 생각은 있거든요. 얼마요? 한 달에 10만원 정도요. 10만원에 15만원 정도요. 아, 근데 이때부터는 뭐 실질적으로 일단은 아이템을 사와야죠. 보조무기도 하나 사고요. 아, 그 다음에 17성을 달아야 되는데. 네. 저는 만드는 것보다 사는 것을 더 추천하긴 합니다. 네네. 빈자리 채우고 카운 무기 없지요? 네. 무기만 15포작이 돼 있고 나머지는 15. 오케이. 아, 자기 공작이 거의 다 되어 있군요. 아, 이것도 구성이 똑같은 것 같아. 그냥 보조무기 공포로 하나 맞춘 다음에. 네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7성템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?
추억은 어느 정도 봐야 돼요? 자기가 원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죠. 깔끔한 거 사오면 그만큼 비싸지는 거니까. 네. 자기가 원하는 원하는 기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? 뭐 유닉들도 AD 두 줄을 한다든지 그냥 뭐 에픽 AD 한 줄에 싼 거 뭐 가성비로 간다든지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그 뭐냐 네네. 네 아니에요. 한번 또 궁금한 건 없으십니까? 그리고 이제 잼팩업을 이제 하는데요.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몰라가지고 이제 영상 봐가면서 하긴 했는데. 사냥만 하신다고요? 네? 사냥만 하신다고요? 네. 그럼 서펜트하고 트랜스폼. 아 그 두 개만 하면 되는 건가요? 근데 사냥만 하실 거면요. 네 알겠습니다. 트랜스폼을 왜 하냐면은 트랜스폼 하면은 이게 아마 25렙부터인가 원기욕을 3번 쓸 수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뭐 지속시간도 늘어나기도 하니까요. 너무 서펜트야 뭐 더할 나위 말이 필요 없는 것이고요. 네 알겠습니다. 아 맞습니까? 네. 아하. 아, 하이퍼도 다시 찍으셔야겠군요. 네. 아 소개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? 10만원인데 네 해주세요. 아, 아 해드렸습니다. 저기 혹시 죄송하지만 그 유니온 선택을 또 확인하고 다시 설정해줄 수 있나요? 뭐라고요? 유니온이요. 설정 다시 해줄 수 있나요? 제가 유니온을 전혀 몰라서요. 아 이거는 계속 바꾸셔야 되니까 직접 한번 찾아보셔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아, 아, 네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